Hi, 아이니. 네, 오늘 내용도 통역해 드립니다. 저번 영상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관련 내용 준비했어요. 네, 구준엽 서유원 부부가 3월 8일 결혼 소식을 알렸죠.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그때 서유원 씨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 무상, 人生 无常. 한자가 같아요. 발음도 비슷하죠. 인생 무상.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짧게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인터뷰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서희재 씨. 네. 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대만의 국민 MC, 대만의 예능 MC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네, 저한테는. 이 서희재 씨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기자들과 만났어요. 유튜브에서도 생중계가 됐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구준엽 씨 격리 기간에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격리 기간 동안 형부가 최대한 좀 적게 먹고 푸쉬업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가 해제되면 우리 자매가 형부의 몸을 만졌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몸 관리를 해줬으면 한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분이 이런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제 옆에 있는 남자분이 아니 형부의 몸을 왜 만지냐고 처제가 그랬더니 형부니가 만진다고 언니가 그랬대요. 대만의 구준엽 씨 팬들이 먹을 걸 워낙에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적게 먹는 거는 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 다음에 또 서희원 씨가 격리 중인 구준엽 씨를 위해서 도시락을 사다 줬다, 도시락 4조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로맨틱함에 빠진 것 같다. 이 언니 부부의 스토리를 더욱더 낭만적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언니는 도시락을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희재 씨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준엽 씨하고 영상통화를 할때 최우식 아니야. 이종석 아니야, 장혁 아니야, 이렇게 계속 물어봤대요. 예. 근데 이제 중국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구준엽 씨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 그 친구들은 너무 젊어서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유재석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내 남편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런닝맨의 하하랑 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서희재 씨가 언니 나는 이광수가 좋은데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내 남편을 뭘로 보는 거냐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희원 씨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한국 가면 있잖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친구 되고 그러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형부가 젊은 분들을 잘 모르면 나는 이정재 씨도 좋은데 그랬더니 서희원 씨가 이제 남편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모든 미디어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언니 부부에게로 쏠려 있다. 근데 세상에는 언니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있다. 아직 살고 있다. 내새 앨범도 나왔고 내 프로그램도 있고 나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 부부는 축복하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러면서요. 그리고 또 유퀴즈 방송되기 전에 서희재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유재석, 조세호 씨가 한국에 오시면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런 영상을 이제 올렸거든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서희재 씨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형부가 내가 무척 좋아하는 한국 MC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녹화 끝나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 한국 진출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 이 샤오에스 서희재 씨가 워낙에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댓글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아니겠죠?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지금 영상 속에서 언니 보고 한국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샤오에스 언니 여기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서희재 씨가 엄청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와, 굉장히 여러 번 희재 씨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희재 씨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중화권에서는 이름보다는 성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각별한 사이의 이름을 주로 많이 부르고 일적으로 만나거나 그러면 성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지용 씨랑 더 가까워지셨네요. 지디 씨랑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와, 정말 형부가 엄청나시네요. 이제 생일날에 지디 씨 초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디 씨를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중화권의 많은 스타들도 지디 씨가 너무 좋다고 막 고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서희재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S 언니랑 제 씨랑 유재석 오빠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시님이랑도 되게 잘 통할 것 같은 누님, 한국에서 데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재석, 조세호 씨가 보내온 그 영상을 본 소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들뜨고 신난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출국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한국에 가겠다. 그래서 유재석, 조세호 씨가 저한테 밥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우식, 손석구, 장혁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럼 이분들을 대만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 어떠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퀴즈가 방송되고 나서 서희재 씨가 자신이 나온 그 부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저 오늘 잠 못 잡니다. 유재석이 나를 보고 웃다니요. 너무 좋아요. 손석구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형부, you are the best. 조세호 씨도 감사합니다. 팬들이 많은 댓글도 남겼는데요. 또 답글을 달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조세호 씨도 감사합니다는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내 스타일이잖아요. 내 스타일 알잖아요. 사실 진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서희재 씨가 한국에 가서 예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형부 감사합니다. 네, 그랬더니 한국어요. 저 정말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근데 형부가 그러는데 제 말에 수위가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좀 많이 놀랄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좀 약간 수위가 좀 있는 그런 토크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나 영상 녹화할 때 몇 번 반복했나요? 영상 보니까 엄청 긴장하신 것 같고 또 엄청 웃겨요. 네, 그랬더니 두 번 찍었어요. 이렇게 남겼어요. S님 얼른 한국 진출하셔가지고 젊은 스타분들하고 한국 드라마 찍으세요. 에이, 제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젊은 스타들하고 찍어요. 손석구 씨랑 바람 피우는 그런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Super good, amazing. 이 멘트를 할 때 굉장히 쭉쭉 늘려서 했잖아요. 어디까지 늘릴 거예요 언니? 어디까지 늘릴 거냐고요 언니. 이 뒷부분에도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언니가 자르라 그랬어요. 저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설레요. 희원 언니랑 형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방금 다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희재 언니가 유느님을 웃기는 영상도 봤어요. 정말 너무 설레고 신나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언니들이랑 형부 너무 사랑해요. 네, 그랬더니 저 내일 녹화인데 지금도 계속 신나가지고 폭발할 것 같아요. 오늘 유재석 형님 앞이라고 살짝 머리를 감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랬더니 맞아요. 그리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네, 팬들과 댓글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귀여운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